언젠간 슈퍼개미 2부. 오늘 수요일인데 뭐, 아, 내가 볼 때 오늘 이제 강부 어제 끝났어. 어제부로 끝났어. 어제 내가 모임 가서 그랬거든. 지금 안 사면 누구 사냐고. 근데 지금 이거에 또 두려우면서 주식 못 사는 사람들 있잖아. 그만해야 돼. 딴 거 알아봐야 돼. 남들 무서워할 때 사야지. 그냥 사야지. 뭐, 나 돈 떨어지면 그 다음에 뭐 어디서 또 일해가지고 사고 해야지. 아, 괜찮을 거야. 이번 주는 이제 나 마지막 거 맞았어. 내가 얘기했잖아. 빠져봐야 2020이라고. 여기서 반등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중간중간에 이런 세세한 건 못 맞추지만 결론은 다 안다. 결론은 내가 이제 샀던 종목들, 어, 우리 이거 호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어, 수요일인데 뭔가 있을 거야. 결국은 다 먹는다니까. 뭐 게임주, 대우실 뭐 이런 거 다 먹어. 바닥에 깔려 있는 종목들 버티면 간단 말이야. 어제까지 얘기했냐? 미국은 경쟁력이 꽤 센 거라니까. 지금 아마 중국의 공장 차릴 바에는 미국의 공장 차린다는 사람도 많을 거. 그러면서 실업률 또 떨어지고. 어? 그럼 인플레 압력은 더 세지지만 그건 에너지 가격 조져가지고 맞춰버리고. 어? 오히려 반대쪽에다가 중국 같은 데는 관세 매겨가지고 오히려 경쟁력 뚝 떨어뜨려버리고. 우리는 지금 박수 쳐야 돼. 여기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노동 경쟁력 있잖아. 쉬운 해고 하고 대출 규제, 규제들 말도 안 되는 규제들 막 풀고 하잖아. 그럼 대한민국 날라가. 그리고 감세하고, 감세해서 그 중국에 투자할 거 우리나라로 투자하게 하면 된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하냐? 멍청하게 가만히 있으니까 베트남 가고 싱가포르 가지. 왜 다 싱가포르 가? 싱가포르가 우리나라보다 법인세 훨씬 낮아. 그럼 자기가 구글이야. 그러면은 자기 같으면은 법인세 비싼 우리나라에서 베이스 세우겠어? 아니면 아시아 사업부를 갖다 싱가포르에 세우겠어? 싱가포르. 그래서 싱가포르 있는 거야. 그래서 싱가포르 있는 거야. 아니면 송도나 뭐 이런 데 막 들어왔지. 구글 그런 센터. 그런 데서 또 고용이 얼마나 창출되는데. 우리나라는 조그마한 지사밖에 안 돼. 근데 우리나라가 협업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 우리나라가 지금 메이저 삼성도 있고 막 대기업들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싱가포르 같이 뭐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 왜 들어갔겠어? 그건 시스템의 문제야. 시스템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 미국이 세기도 센데 시스템도 갖고 걔네는 다 가지고 있어. 지금 제조업도 이제 다시 살아나지. 농업 분야도 강자지. 그리고 트럼프도 있잖아. 부럽다. 트럼프 형도 있잖아. 어? 내가 미리미리 다 준비해놨잖아. 나는 이럴 줄 알고. 우리가 보면 중국이 강자라고 할 때 뭐를 보냐면 사람들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파워 그걸 안 보고, 아, 중국이 얼만큼 생산량을 생산하니까 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추풍낭겹이야. 아무 의미 없는 거야. 그거 아줌마들 데려다가 공장에서 막 이거 하는 거 있잖아. 그 봉제업 이런 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그거 수출액이 무슨 의미가 있어. 추풍낙엽이야. 하루아침에 다른 데로 간단 말이야. 근데 애플이 가지고는 앱스토어라든지 그런 이 플랫폼 비즈니스, 넷플릭스 이런 거는 있잖아. 이런 거는 어마어마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거라니까. 그 만약에 그래서 중국이 그런 것들 막 막잖아. 빼북이나 뭐 이런 것들 막 막잖아. 플랫폼 막고 지들만의 뭐 그런 딴 거 쓰잖아.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 고립무원 되는 거야. 지들끼리만 그 뭐 바이두 그 짱꼴라 메신저 쓰고 지들끼리만 얘기하는 거라니까. 전 세계에서 혼자 왕따 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그걸 막는 거야. 그걸 올라오는 것도 막고 기술적으로 막 올라오는 것들 있잖아. 그런 것도 막는 거야. 그럼 이제는 봐봐. 중국에서 생산된 배터리 같은 거 있잖아. 안 돼. 미국에다 못 팔아. 근데 이 또 근본적인 거는 사람 세계로 따지면 중국은 이제 공장이라고 보잖아. 아무 때나 올릴 수 있는 공장이라고 생각하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R&D 센터야. 그러면서 소비자인 거야. 고객인 거야. 그래서 결국은 고객이 갑이다. 돈 쓰는 사람이 갑이잖아. 물건 가면 내가 고르면 된다. 팔아줄 사람을 고른단 말이야. 미국이 결국은 갑이지. 소비자란 말이야. 전 세계는 미국에다 물건을 팔아야 돼. 미국이 가장 큰 시장이야. 자동차도 그렇고 미국에다가 팔아야 된단 말이야. 중국 자동차는 절대 미국에 못 들어가지. 되겠냐? 어? 제대로 만들어도 안 돼. 관세 이렇게 내가지고 안 돼. 중국에서 생산한 것 가지고는 미국에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야. 이거 장기화되면은 장기화될수록 중국은 점점 내상을 입는 거야. 내가 시진핑이면 방법이 없어. 빨리 하루라도 빨리 관세 부과되기 전에. 왜냐면 관세가 부과되잖아. 부과가 되는 만큼 미국은 더 부자가 되는 거야. 그 돈을 갖다 관세를 갖다가 다 땡겨 갖다 쓰는 거니까. 미국 가격, 중국 가격은 더 올라가는 거니까. 그만큼 다른 나라는 더 파는 거고. 쉽지, 이해되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이해되지, 그러면. 이 악재 나올 만큼 나오고 팔 사람도 다 털잖아?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가는 거야. 근데 중국은 뭐 모르지, 당사자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중국을 통해서 뭐 물건 팔아서 그런다고 하는데 아닌 또 회사들 있잖아. 삼성 SDI 중국 들어가는 거 막혔잖아. 근데 이제는 뭐 저기다가 팔면 되겠네.
미국에다가 직접 다이렉트로 중국이 못 파는 거 뭐 삼성에 쓰다 이거 직접 팔면 되겠네. 그렇잖아. 어? 그렇다고 전 세계 소비량이 뭐 얼마나 줄겠어? 아니야, 안 줄어. 절대 안 줄어. 내가 얘기했지. 그 관세가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그랬지. 그 관세 갖다가 또 조달러로 풀어. 인프라로 팔어. 풀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철광석, 뭐, 그 관련된 뭐 건자재들 같은 것도 막 필요할 거 아니야. 다 좀 자국 내 거 썼어? 아니지. 수입해서 쓸 거 아니야. 우리나라도 뭐 걷다가 철광석 수입하면 되잖아. 수출하면 되잖아. 그 철광 경쟁력 같은 거 우리 많이 떨어졌지. 왜냐면 정책 기조 때문에 그렇지. 아르셀로미탈이나 미국에 막 철강주도 막 이렇게 날아가는데 포스코 꼬라 막 누가 물어보더라. 형 포스코는 어떻게 돼요? 몰라. 노관심이야. 노관심이야. 에너지 가격 오르잖아. 그리고 노무 비용 오르잖아. 우리는 거꾸로 가잖아. 그런 거야. 쉽지? 쉽지? 아니 폐를 보면 쉬워. 나도 이렇게 보면. 근데 내가 국제 정세 매크로 있잖아. 이런 거를 나 스스로는 잘 본다고 착각하고 있어. 나는. 아, 난 진짜 잘 본다. 나 이것만 파면은 거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거 애널 해도 나는 자신 있다. 이렇게 혼자 착각하면서 그 근자감 있지. 근거 있는 자신감. 근데 안에 안 보는 거야. 왜냐면 내가 그거 한 만큼 효율이 안 나와. 나는 이렇게 개별 기업이나 이렇게 차트 봐가지고 거기서 먹고 팔고 여기서 단타 치는 게 나한테 훨씬 더 돈이 바로 떨어지잖아. 근데 내가 막 뭐 유튜버다가 막 예언하고 막 이거 나랑 무슨 상관 있어요? 돈 안 돼. 이거 뭐 누가 뭐 해가지고 맞췄어 몇 개 맞췄어. 그럼 아 냉철 걔가 잘 봐. 끝. 근데 투자에 도움이 안 돈 만드는 기술은 다른 거라니까. 국제 정세 매크로 잘 보고 막 이런 사람들이 뭐 계좌 까면 뭐 그런 사람들 돈 엄청 벌었을 것 같지? 아니야. 꾼들이 막 이런 거 있잖아. 멘탈 센 사람들 돈 많이 벌어. 우리 방송은 언제 팬들이 생길 거라 생각해. 내 방송은 내가 솔직히 얘기할 때 우리가 내가 방송을 시작하고 장이 너무 좋았어. 장이 쭉 올라가서 맨날 호호 막 이지랄 했단 말이야. 이거. 그러다가 봐 우리가 최대 지금 직벽 드랍을 처음으로 맞은 거야. 그때 한번 그 3월에 드랍 한번 나왔어. 3월에 드랍 나왔는데 살짝 드랍 쇽 잠깐 하고 바로 이제 올라가가지고 바로 올라가면서 또 호호 막 했단 말이야. 근데 내가 그때 요쪽에 드랍했을 요 고점 여기서 그래도 일부 현금 만들어낸다고 내가 그때 해서 예전 방송 봐봐요. 내 고점에서 2월 말쯤에 내가 현금 만든다고 했어. 그 다음에 드랍 나올 때 바바박 샀단 말이야. 그리고는 여기서 저 샀다 팔았다 하면서 수익률 많이 만들었단 말이야. 근데 2250에서는 그걸 못했어. 난 여기서. 왜냐면 내가 그 단점인데 내가 사실은 5월 한 중순쯤에는 주식을 좀 많이 쳐내려고 했었어. 조금만 더 한 거야. 근데 느닷없이 그게 터진 거야, 이게. 이게 안 터졌으면 난 한 요점만 점에서 딱 털어가지고 지금 그랬으면은 종목도 내가 어느 정도 지점에 가 있었지 눈에 훤하거든. 몇몇 내가 들고 있는 종목들 그걸 싹 챙긴 다음에 그거 갖고 다시 이제 하반기에 어떤 플레이를 할지 갖다가 전략을 다시 세우려고 했는데 뜬금없이 이제 확 무너진 거야. 직벽 드랍이 여기서 나온 거야. 직벽 드랍이 여기서 나와서 슬슬 세다가 직벽 드랍이 그 5월 9일쯤 나와서 손쓸 틈이 없이 그럼 여기서 팔았다가 다시 오늘 아침에 사? 의미가 없다니까. 그 몇 프로 하다가 내가 팔면서 떨어지고 사면서 오르고 해가지고 그 의미가 없는 거야. 결국은 여기서 존버정신으로 가는 거야. 이게 전략이 이게 지나고 나니까 그래.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의미 없어. 그냥 존버 전략이야. 왜냐면 앞으로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세계 경제는 아무 문제 없고 미국은 더 많은 이익을 얻고 중국만 거지 되는 거고 우리는 거기서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 따지면 큰 마이너스가 없어. 우리는 큰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전략이 딱 세워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매크로를 막 세워가지고 그거를 일일이 맞히는 거보다 이거 아마 트럼프가 그렇게 틀어가지고 이렇게 개박살 났고 맞힐 사람 아무도 없을 거야. 누가 알아? 아무도 몰라. 그 맞혔어도 의미가 없는 거야. 아무 의미 없는 거라니까. 거기다 연구를 하고 신경을 써가지고 정신을 쏟아가지고 내가 돈을 버는 것보다 개별 기업이 좋아진 기업들을 잘 봐놨다가 이렇게 지분을 이럴 때 뭐 매입해놨다가 시세 받았을 때 파는 거 있잖아. 그게 나한테 훨씬 이익인 거야. 그래서 주식쟁이들이 막 국제 정세나 막 매크로에 대해서 너무 깊이 팔잖아. 나는 그거 파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 못 봤어. 크게 의미가 없다니까. 개별 기업들이 여기서도 봐. 지금 이렇게 나갈 때 샘표 막 이런 것도 막 날라갔잖아. 개별 기업이 그래서 팍팍 빼준단 말이야. 가장 그러면 주식에서 가장 좋은 게 뭐겠어? 가장 아 이거 너무 교육을 많이 해가지고 돈 좀 받아. 누가 그러더라고. 계좌 좀 알려달래. 후원 좀 하고 싶다고. 아 그래 계좌 이제 설명에 적어 놓는 걸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좀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여보 자기는 알잖아. 내가 이제 중산층이고 한데 앞으로 내가 1조 부자가 돼도 삶이 바뀔 게 없어. 나 사실 방송 안 하고 후원 안 받아도 아무 지장 없어. 방송 안 해도 돼.
그게 뭐 이거 뭐 아쉬워가지고 뭐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우리가 평생 우리 애들 교육해 하는 데는 그건 이미 다 세탁돼 있어. 우리 대한민국 딱 중산층이니까. 그건 돼 있어. 근데 막 이렇게 하고 후원도 받고 그걸 왜 하는 거야? 치킨 사 먹으려. 어? 좀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살겠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돈에 약하기 때문에 그래. 젊었을 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 젊었을 때 한 푼이라도 더 열심히 해야지. 나 어떤 사람이 그냥 보기 미안하다고 좀 후원을 해달래. 아, 그 어떤 사람 10원 주는 사람도 있고 69원 주는 사람도 있고 막 장난치는 상관없는데 그것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장난도 괜찮아요. 10원도 괜찮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랬어. 아, 또 누가 어떤 슈퍼게만 물어보더라. 자기가 어떤 방송을 하는데 교육방송에서 한 달에 뭐 정액으로 뭐 5만원, 10만원 받으면서 하면 어떨 것 같냐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내 것도 안 봐야 돼. 주식은 누가 돈을 버냐면 그래서 천재 아니면 바보가 돈을 버는 거야. 그리고 결국은 있잖아. 멘탈 센 사람도 있지. 근성 있잖아. 여보 내가 근성이 있어 없어? 있어. 그리고 근성으로 버티는 근성을 이 딱 아무리 말고 그러니까 애초에 바른 길만 가면 돼. 근데 잘못된 사람은 어떤 사람은 이게 안 되는 거야. 근성은 있는데 길이 잘못된 거 있잖아. 그 죽는 거야 그건. 그냥 죽는 거야. 그리고 반대로 주식 투자는 그런 사람 진짜 많아. 진짜 내가 봐도 뛰어나. 열심히 하고 아는 거 진짜 많아. 근데 근성이 없어서 안 돼. 그리고 우리 나 이제 주식하면서 주변에서 여기도 다 잘 된 게 아니거든. 쓴맛 본 사람들이 있거든. 결국은 뭐 옆에서 안타까운 뭐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거에 가장 큰 원인은 뭐겠어? 맨날 얘기했지. 욕심. 두 번째는 근성. 그러니까 좀 여린 사람들 있지. 여린 사람들이 많이 터져. 이거는 좀 독해. 주식은 좀 독해야 돼. 그냥. 뭐 이런 거 있잖아. 강도를 딱 만나. 강내가 딱 칼 두고 딱 돈 내놔. 그러면. 어? 찔러. 아! 쟤! 어? 막 이런 있잖아. 어? 나 어차피 살기 싫어. 막 이런. 어? 주식 막 떨어지잖아? 떨어져! 어? 나 돈 싫어. 안 그래도 좀 많았는데 좀 가벼워져야 돼. 아, 좀 홀가분해졌어. 그게 필요하다니까. 그게 필요해. 내가 이제 국제점사나 이런 거 파면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 아, 내가 진짜. 얼추 맞아. 부동산도 내가 맞아. 그렇게 돼. 한국 부동산도 이렇게 막 추춤할 때 있잖아. 핵심 지역 사놓으면 결국은 봐. 아까 얘기했지. 핵심은 뭐야? 또 핵심 여러 개 나오는데 내 얘기했지. 금리, 유가, 환. 지금 이런 것도 그리고 이제 관세까지. 트럼프는 관세까지를 이용해가지고 이게 인피니트 스톤이야. 어벤져스. 근데 타노스 같다. 딱 자기가 딱 네 개 하나는 빠졌어. 이거 뭐 하나 빠졌어. 타임스톤 하나 빠졌나 보다. 딱 네 개를 들고 금리, 세금, 환율, 유가 이거를 갖다가 쥐 흔들면서 있잖아. 자기 하고 싶은 다 하는 거야. 중국 물매기면 물매겨 버리고 우리가 뺏고 싶은 다 뺏고 그걸 한다니까. 또 이걸 할 수 있는 거에는 그 강력한 국방력이 또 있는 거고 국가 간에도 빈익빈 부익부야. 그지 나라는 점점 그지 되는 거고 부자 나라는 점점 부자 되는 거. 중국의 불만이 그거야. 야 우리도 니들같이 좀 잘 살면 안 돼? 어? 왜 우리라고 맨날 거지같이 살아야 돼? 근데 미국은 그거지. 응 안 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도 사실 미국에다가 적을 두고 있잖아. 미국으로 예전이면 이제는 세계화잖아. 나라 망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꼭 매여가지고 막 촛불 달고 막 그럴 필요 없단 말이야. 그 각자 하는 걸로? 그런 거야. 이걸 가지고 막 쥐 흔든단 말이야. 요거를 딱 보면은 대략은 보이지. 인간 본성이야. 트럼프의 본성? 시진핑의 인간 본성을 딱 파악하면은 인간들의 본성을 생각하면 돼. 그리고 또 우리가 주식을 해야 되는 또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 본성이 자본 생태계를 만드는 거라니까. 왜냐면 인간은 본성이 있잖아. 여보 갑자기 넷플릭스로 영화 보다가 내일 갑자기 추억을 찾아서 DVD 블록버스터 거기 가가지고 비디오 빌려볼래? 저벅저벅 가가지고 옛날에 그거 있었어. 가가지고 빌려보는 DVD 빌려보는 그 있어. 블록버스터라고 체인점 있었어. 그렇게 할래? 아니. 안 하잖아. 왜 안 해? 인간은 편한 쪽으로 가도 불편한 쪽으로는 안 가. 인간의 본성이야. 다 그쪽으로 가는 거야. 다 넷플릭스로 가지. 여기서 뜬금없이 있잖아. 난 블록버스터가 좋아. 그래서 블록버스터 체인점 어떻게 찾아가지고 가서 저벅저벅 가서 빌린 사람은 없다. 있겠지. 있겠지. 프릭. 특이한 애들 있겠지. 근데 어쨌든 시장에 그거는 영향을 미치는 건 없기 때문에 없다고 보면 된단 말이야. 그런 거야. 사람이 인플레이션을 좋아해서 디플레이션을 좋아했어요, 뭐. 인플레이션. 그럼 인플레이션을 좋아하지. 계속 세상은 인플레이션으로 갈 수밖에 없어. 디플레이션 세상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어. 우회적으로 막 하면 누가 뭐 왕이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책을 딱 펴버리면 디플레이션으로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걸 사람들이 싫어해. 인간은 인플레이션을 사랑한단 말이야. 그럼 그 인플레이션 세상에서 어떻게 하겠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돈이 생겼어. 자기가 노동을 했어. 그 노동의 값어치를 어느 정도 측정해서 주는 게 자기가 그 돈이잖아. 돈 받았어. 그거 갖고 뭐 할래? 먹고 써야지. 어? 인플레이션. 그렇지. 인플레이션 먹고 살 수도 있지.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어디 인플레이션 해지하는데 투자를 하겠지. 그리고 먹고 써야지. 돈값이 떨어질 건데, 내일 되면 떨어질 건데 빨리 써버려야지. 제일 바보 같은 게 뭐야? 돈 들고 있는 거야. 현금 들고 있는. 현금 딱 들고 있잖아. 꾸불치고 어디 저 방구석에 구두장 밑에다 깔아놓는 거 있잖아. 마늘밭에다가 막 퍼놓는 거 있잖아. 자, 지루한 오늘 교육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 그럼 마늘밭에 현금 묻으러 가야 돼서 그럼 이만 들어가세요.